무무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을 한다의 여자 주인공 키타가와 마린의 피규어 리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라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키타가와 마린의 코스프레를 한 무무리나가 하는 피규어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다다미가 등장했네요. 네, 잘 접혀져 있는 남바. 저는 청 반바지와 벨트가 예쁘네요. 여름여름한 분위기에 가방이네요. 짠! 에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윙크를 하고 있네요. 윙크를 하고 있는 모습일지는 미처 예상 못했는데 너무 발랄하고 예쁜 분위기네요. 과연 어떤 느낌으로 피규어가 설치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다미 피규어가 두 개 들었는데요. 다다미 끝에가 색깔이 변화된? 변모된? 느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다다미 느낌이 납니다. 여기 있는 실제 다다미 모양을 보고 조립하니까 더 쉽네요. 에이, 너무 푹신푹신한 느낌의 이불 피규어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푹신푹신한 이불 느낌이 나요. 엉덩이 자국이 나 있어요. 졸업이 이렇게 주위에도 잡혀져 있고 이거는 손자국이에요. 아, 너무 포근해요. 베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방을 설치해 줍시다. 지프로 만들어진 하와이안 가방? 이런 느낌이네요. 셔츠. 키타가 양의 반바지와 벨트입니다. 짜잔! 짜잔! 우와! 장착을 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냥 플레이트가 아니라 피규어가 이불 위에 앉아있는 것부터 그렇고 방 안에 있는 이런 거 하나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다미에 있는 피규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도키도키한 장면이 있는데 옷을 제작해야 되니까 치수를 재달라고 이 키타가와 양이 남자 주인공의 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지금 상황이에요. 그 저도 그 애니메이션처럼 치수를 재보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잠깐만, 그 전에 당신의 허리 둘레부터 재보실까요? 가로 24cm, 세로 24cm의 정사각형 다다미군요. 네, 치수를 재려고 하다 보니까 발가락을 장난치듯이 막 움직락거리고 있는 느낌. 아! 어떡하죠? 그만! 저도 모르게 바스트를 재보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못 찍었어요. 아? 가슴이. 장난감 있는 키타가와 마린의 표정과 입모양, 생동감 넘치는 머리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찰랑찰랑거리게 샥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 너무 좋네요. 액세서리는 검은색 초커랑 금빛 줄에 초록색 보석이 달려있는 목걸이고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비즈 팔찌랑 은색 팔찌를 같이 레이어드한 모습이랑 애니메이션에도 핑크핑크 네일이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핑크색으로 발가락 표현이 정말 너무 섬세해서 깜짝 놀랐어요. 발가락에도 이렇게
귀엽게 핑크 네일이 발라졌습니다. 은색 고리 모양 귀걸이랑 피어싱을 하고 있어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머리가 막 휘날리고 있어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데다가 살아서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피규어라서 더욱더 재밌었던 리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